이달 초 개교한 안동 웅보중학교 신축 현장에서 억대의 임금 체불 고소 사건이 접수돼 대구노동청 안동지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해 11월까지 신축 현장에서 일한 목수와 중장비 기사 등 80여 명은 한 사람당 많게는 400여만 원까지 모두 2억 7천여만 원의 임금을 넉 달째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발주처인 안동교육청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분쟁으로 10월 이후 임금이 일부 체불됐다며 업체 공사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체불 문제 해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